아니 며느리가 있는데 어떻게 시어머니가 복회 들어가서 설거지를 야~ 해야지. 그러면 어머니 만약에 며느리가 일을 하러 가야 되면은 밥은 이제 억지로 차렸는데 이제 빨리 나가야 되면은 드시고 나서는 어머님이 해주실 수 있지 않나요? 아니 일 나가잖아 도보로. 네. 그럼 당연히 시어머니가 해도 돼. 그러지. 아닌 것 같은데 전원주 선생님 표정이 제일 웃기고 시어머니가 무슨 설거지를 해? 시어머니가 무슨 설거지를 해? 그냥 드세요. 제가 이런 거 살게요. 여자냐 여자. 나도 옛날에 동굴로 나가도 내가 다 했어. 아, 그게 다 훈식이 있는 거지. 저희는 이제 결혼 초반부터 어머니께서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아침밥을 너무 어른들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맞아, 아까도 말씀하셨죠. 그래서 딴 거는 됐고 아침을 내가 여태까지 아침을 한 번도 거른 적이 없다. 뜨뜻하게 항상 밥을 먹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남편한테 밥을 아침에 정말 정성적으로 해주는데 항상 밥상 위에 햄하고 꽁치통조림은 항상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밥을 못 먹어요. 그래서 이거 어머니가 밥해 차렸는데 왜 이런 걸 왜 먹어? 했더니 나 어머니가 여태까지 살면서 어머니가 밥해 준 거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는데? 왜? 왜? 그래서 그러면서 일하면서도 다 하셨다면서 살림. 아니 그 어머니한테 그런 거예요. 어머니한테 이런 거 먹지 말라고 제재 받은 적도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제가 일선을 너무 싫어해서 자연식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그 전에 바꾸면서 이제 남편이 이제 좀 간이 좀 안 좋았는데 간도 좀 건강하게 완전해지고 누구 때문에 간이 안 좋아졌을까? 다 좋아졌거든요. 먹었어야 되는데. 근데 어머니는 자꾸 저한테 아들한테 못한다고 하는데 어머니 과거는 자꾸 잊으시는 거죠. 진짜 저희 남편도 그런 것 같은 게 어머님이 맨날 뭐 정태는 막둥이랑 엉덩이를 토닥토닥 띄워주면서 키워야 된다 이렇게 저한테 그러시거든요. 근데 맨날 밥통을 맞았대요 자기는. 우리 엄마는 밥통을 던졌어 막 이러면서. 이렇게 어머니 다 기억을 잊으시고 귀하게 키운 건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맨날 맞았대요. 어머님들이 다 뻥이야 뻥. 그래. 며느리 앞에서 너무 메이드를 하시니까 소설 쓰셨는데 소설 쓰셨어. 어쨌든 모두가 다 사용법을 알고 있는 것 같다. 네. 우리 백아영 마담님의 시어머니 사용법 이렇게 얘기해도 될까?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자, 어머니 우리 지금처럼 서로 낭만하고 살아요. 네. 예, 제가 그 방송에서 보면 뭐 제가 이제 막말하는 것 같다 아니면 좀 어머니께 예의 없이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반대로 오히려 서로 쌓아놓고 안 좋은 감정을 쌓아놓고 지내서 사이가 나빠지는 것보다 그냥 그때그때 할 말하고 솔직하게 지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이번에도 이제 코로나가 좀 길어지면서 약간 형편이 힘들었었는데 그때도 저는 어머니 생활비 계속 꼬박꼬박 드렸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이렇게 이모님 댁에서 쌀 샀다고 너네 것도 샀다 돈 붙여라 막 이러시고 교회분들이 뭐 파신다고 너네 것도 샀으니까 돈 붙여라 계속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좀 힘든데 근데 저희 남편은 어머님한테 그런 거 일일이 말씀드리면 엄마 괜히 걱정하시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좀 해야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님한테 어머님 저희도 학원비도 줄이고 이렇게 허리띠 졸라매서 지내고 있다 그걸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한마디를 넣어줬죠. 어머니 아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이렇게 딱 얘기를 들었어요. 아들이에요? 네, 아들의 얘기를 탁 넣었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어머님 다음날 바로 막 있는 듯 없는 듯 끌어모으셔가지고 쌈짓돈을 아들 손에 탁 쥐어주시더라고요. 꼭 제가 되게 감동을 했는데 울었대요, 뭐 그러면.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어요. 왜냐면 아들 얘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예상은 어느 정도 했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제가 이걸 몰라가지고 그렇게 구박을 당했어요. 제가 구박을 엄청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저희 애가 이제 어렸을 때 큰 애가 밥을 잘 안 먹었거든요. 근데 그 어머니한테 맨날 어머니 애가 밥을 안 먹어요. 맨날 걱정을 맨날 했는데 어느 날 우동을 사서 먹였는데 애가 너무 잘 먹는 거예요. 막 두 그릇 세 그릇 먹는 거예요.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정말 우동을 먹어요. 막 이렇게 했더니 어머니 갑자기 너는 그 비싼 우동을 정태가 새가 빠지게 번 돈으로 그걸 그렇게 사 먹이냐? 우동은 그 집에서 끓여 먹으면 되지. 엄청 혼났어요. 그러니까 맨날 무슨 얘기만 하면 아들 얘기만 하시고 그러니까 저도 스트레스가 막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하되 뭔가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너무 사랑하시는 시어머니 법
번역을 한 거죠, 제가. 아. 번역기를 돌리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 어머님 항상 김치를 해다 주세요. 이렇게 막 종류별로 해다 주시는데, 저희 남편은 배추김치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저는 파김치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네, 제가 그래갖고 계속 어머니, 파김치 맛있네요, 맛있네요 해도 어머님이 듣는 채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태가. 어머니 남편이 파김치가 먹고 싶나 봐요. 그랬더니 바로 다음날 집에 파김치가 있는 거예요. 맞아. 허리 가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당연히 남편은 파김치를 안 좋아하니까 제가 맛있게 먹었죠. 그래갖고 바로 이거구나. 제가 삶의 지혜를 팔면 되는구나. 네, 삶의 지혜를 깨달은 거예요. 왜냐면은 저도 솔직하게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어머니도 듣고 싶은 좋고. 말을 듣고 싶은 거잖아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잘 먹다니 막 어머니 뿌듯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는 이렇게 하면은 계속 우리 윈윈인 거죠. 어머니도 거지.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고 할 말하고 이러면서 저희가 이제 사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어머니 제가 계속 번역기 돌려가지고 어머님 듣고 싶은 말 해드리고 이렇게 뒤끝 없이 어머님 저 잘 지내봐요.